목에 찬 거 뭐 목걸이지 않을까? 목에 찼으니까. 목에 찼는데 뭐 코걸이나 팔찌는 아닐 거 아니야. 꼽준다고? 아유! 꼽준다고 생각해.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. 아유! 또 꼽준다니.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? 예민해, 요즘 참. 요즘 애들이 참 예민해. 응, 장난도 못 치겠어. 아주 그냥. 이런 말도 못 하겠어. 어? 무서워서 어제 말이나, 어? 말이나 할까? 어? 농담이에요. 어? 자꾸 오해하지 말라고. 응?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는 건데 너무 좀 과민반응해. 응? 사회생활하려면 이제 뭐야? 응? 웃으면서 좀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다 자네가 좋아서 이러는 거야. 어? 안 좋아하면 말도 안 걸어. 어쩌나 이 사람이. 마인드 익명이 해주세요. 당장님 팔짱 끼고 한 다리 들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가능한가요? 팔짱 끼고. 아니 또 귀여운 뭐 그런 거구나. 여긴가요? 와 이런 거구나. 안 해. 안 합니다. 아 귀여운 건가 본데? 아니야? 귀여운 거 아니야? 뭐 하라 했더라? 팔짱 봐봐. 팔짱 끼고 한 다리 들고 한 다리 일어나기. 귀엽잖아. 아 와, 귀엽잖아. 귀엽잖아. 하나 둘 셋. 있어? 아니 뭐만 하면 다 귀여운 건 줄 알아. 그거 자의식 과잉이야. 아 그래? 잘하죠. 바닥에서 일어나야 돼요? 얘 진짜 바닥에서는 어떻게 해? 뭐 이렇게 하라는 거야? 난 심지어 이렇게 해줘 그랬는데? 이렇게 하라고요? 이 사람들?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닉네임 그려주기 대만족합니다. 별점 5점 만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님들아 저 그 잉의 선물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닉네임 그려주기가 4개가 밀린 거예요. 4명 분이.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시도는 했거든요. 그리려는 시도는 했는데 걔한테 배터리가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러고 충전하고 하루 지나고 막 이랬어. 진짜 내 목숨을 걸고 어제까지 그려주겠다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어제 진짜 이거는 무조건 오늘 다 그려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오늘 무조건 그린다 이러고 5시부터 그렸어. 최근 중에 그렇게 열정적인 때가 없었어. 진짜 웹툰 마감날을 그 하는 그런 작가의 마음으로 4개를 진짜 열심히 그리고 밤 10시가 됐어. 다 올리고 이거 정신 좀 차리고 하니까 10시가 됐거든요. 그 님들한테 주고 10시에 잤어요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시에 자서 오늘 7시에 일어났어. 와 나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잔 적이 없는데 내가 요즘에 진짜 그렇게 잔 적이 없는데 진짜 기가 진짜 많이 빨렸나 봐. 그걸 그리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기에 좀 이렇게 기가 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. 아니 근데 10시에 잔 게 너무 황당했지. 왜냐면 나는 그때 아 너무 피곤하니까 한숨 눈을 좀 붙여야겠다 한숨 자고 딱 일어나니까 새벽 4시인가? 2시인가? 하고 불을 끄니까 다시 또 잠이 와. 그래서 또 잤지. 자고 7시에 일어났어요. 7시. 신기하죠. 나가! 아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주접근에 못했네요. 만나요. 만나요. 만나보세요. 만나보세요. 열심히 모으면 뭐해 너가 추억 다 가져가잖아.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100만 포인트 다 자기가 본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그 토토 해가지고 아, 본 러블리즈, 건데 러블리즈로? 너가 토토를 좀 더 잘했으면 되는 거 아닐까? 아니 아 화내지 말고 들어봐. 너가 자꾸 100만 포인트 얘기를 하길래 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건데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. 아니 내 말은 너 조용히 해. 아니 내 말은 너가 토토를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랬냐고. 화가 나서 숨이 안 쉬어져. 그거는 너가 돌아버린 역배추랑이기 때문에
경제 일감정적인. 그럼 널 믿고 너한테 건 사람은 너 나 믿어서 성공해 건 거 아니잖아. 그냥 옆에 눈 돌아가서 건 거잖아. 솔직히 말해봐. 그래놓고 나 믿었다고 하지 말고. 너 그냥 옆배충이잖아. 옆배 말고는 걸 포인트 없어서. 아, 난 너 믿었었는데. 화가 좀 많이 나네. 전원 탱크, 전원 피스톨, 아하! 전원 바주카. 아하! 그래 나만 믿은 거지. 나만 또 속았지. 에우, 미안해. Sorry. 솔직히 포토에서 포인트 흐르는 거 본인 잘못 아닌가요? 자꾸 우정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. 아 괜찮아요. 저는 괜찮아요. 네 괜찮아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는 김우정 기자입니다. 저 김인치님. 혹시 계란 한 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일단 그 말씀해주신 부분? 그 진짜? 뭐 그런 거?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또 말씀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답답해 답답해. 잠시만요. 아 제가 지금 너무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그 생각할 시간을 잠시만 주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일단은 위드 코로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드라는 그런 단어가 아무래도 함께한다 이런 그 의미다 보니까 코로나랑 같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차차 어서 오세요. 네네. 요즘 고민이 있으시다고. 어떤 게 고민이시죠? 아, 화가 너무 난,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신다. 원인이 뭘까요? 어떤 거가 제일 화가 나세요? 네. 인터넷 방송? 인터넷 방송을 보고 화가 나신다, 그 말씀이신 거죠? 어떤 방송을 보신대요? 네. 아, 막 그런 거구나.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. 그것이 알고 싶다, 뭐 이런, 그게 아니에요? 아, 그냥 이렇게 토크하고 게임하는 방송?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? 어떤 건지? 아, 이분 방송인데 진짜로 화가 나면은 안 보면 되잖아요. 안 보면 못 산다. 안 보면은 못 산다는 말씀이신 거죠. 근데 보면 너무 화가 나는데. 아니에요. 3단 결합 시키고 나왔는데 웬 여우비를 터뜨리고 나오셔서 화가 나요. 지금 환자분께서 분노가 앵거가 좀 수치가 높아요. 그래서 좀 그걸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. 제가 싫으시다고요? 그럴 리가 없는데? 이거는 빨간색으로 적어야 돼.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벌써. 이걸 뭐라 하냐면 비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거든요. 빨간색으로 네 이름이나 적어?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으세요. 아, 이 맛이 날 것이구나.